속리산 달마선 원장 범주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범주 스님 하면은 뭐 선무카의 대가, 달마도의 대가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무카와 불교는 과연 그 수행 측면에 있어서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고,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 중에서 최상승의 길이 선입니다. 예, 그 선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서목하고. 그렇죠. 이제 선을 예술로서 그렇죠.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선 예술이죠. 예. 스님은 국내에서 자선전 시회 20회, 초대전 5번, 해외 초대전도 8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는데 특히 선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출가한 목적이 그 나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참선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예술로 통해서 선의 길로 가는 게 선화니까 내가 항상 추구하는 길이 예술과 선이니까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하는 길, 선목이려가 저의 출가 수행의 목적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스님께서는 또잘 알려진 것이 이제 달마도 퍼포먼스입니다. 사실은 그 30번 넘게 하셨고 지금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게 역시 체력적으로나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었던. 그 달마 퍼포먼스는 어떤 뭐 그림 솜씨 자랑도 아니고 또 어떠한 것을 뭐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이선 퍼포먼스는 일반 퍼포먼스 좀 다릅니다. 선 퍼포먼스는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무아의 상태가 됐을 때이 우주의 순수 에너지가 하나가 돼서 그 에너지로서 표현할 때 삼매의 상태니까 거기에서는 뭐 힘이 들고 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에너지로 그렸을 때 참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그 순수한 에너지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정화가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직관적인 선을 포교하는 하나의 예.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선화하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선화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 선화는 좀 쉽게 말해서 요새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생각하면은 선화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마음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 스트레스를 청소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힐링 아트라고 하면은 알기 쉬울 겁니다. 힐링 아트.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님 그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건강도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